패션에 보면 제목을 기업가 정신 빡 이렇게 써놓으셔갖고, 아니 난뭘 얘기하는 말인가, 이뭐 이걸 이렇게 종합하라 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백그라운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2015년 1월부터 프라이머에 왔고요. 그 전에는 벤처스퀘어에서 엑셀레이션 매니저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뭐 컨지너 프로그램도 같이 했었고, 그리고 나이파에서도 프로그램 같이 해봐서 정부 사업으로 하는 엑셀레이션 프로그램하고 프라이빗 섹터에서는 그 엑셀레이션 프로그램 다 경험해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이전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창업을 해서 지금도 아직 망해가는 법인이 하나 살아있는데요. 청소년들한테 기업가 정신 가르친다 하시고, 이제 장영하 대표님하고 그때도 막 토론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저는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래서 세바시 같은 건데, 주로 고등학생들이 지금 뭔가 도전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 친구들이 아예 단체로 한 9명, 10명이 중학교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강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입소문이 많이 나와서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제가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절하고 갑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청소년들을 진로 교육에서 기업가 정신이 왜 핵심적인 건가, 그리고 창업에서 기업가 정신은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라이머, 저게 이제 약도 팔아야 되니까 한반 정도 약을 팔고요. 프라이머 엔턴십 약을 팔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예, 프라이머는 대한민국 최초로 생긴 스타트업 엑셀레이터고요. 아시다시피 성공하신 창업가분들, 뭐 권동인 대표님, 이태경 대표님 같은 분들이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만든 엑셀레이터고요. 정말로 얼리 스테이지, 정말 그 얼리 스테이지 비즈니스 모델도 없는 초창기, 뭐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멘토링하고, 그래서 뭐 지금 스타일쉐어라든지 뭐 마이리얼 트립 뭐 이런 팀들을 다 멘토링해서 성장시켰고요. 네, 저희가 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엔턴십이라고 해서 이제 창업 실습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되게 좋은 거는 이제 저희 고객사가 지금 두 분이나 와 계세요. 국민대하고 그 SK 플래닛, 또 인사이더 프로그램을 저희 스타트업 랩에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잘 워킹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죠. 네, 지금 저희가 시즌 2까지 해서 27개를 투자했는데, 시즌 3부터는 뭐 빛의 속도로 투자를 해서 상반기에만 22개를 투자를 했고, 다음 주 토요일날 데모데이를 하는데요. 아마 초청을 못 받으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초청장을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반응이 좀 느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타임라인이 갖고 왔고요. 이런 팀들에 투자했고, 엔턴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엔터십은 이제 이 팀들이 교육을 같이 받고 괜찮은 팀들을 섭외를 해서 저희가 데모데이 무대에 세웠는데, 올해부터는 그 모든 팀에 다 투자를, 그 모든 팀이 아니라 그 졸업한 팀들 중에서 괜찮은 팀들, 그러니까 참가한 팀들 중에 저희가 졸업한, 그러니까 선발한 팀들은 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엔터십에서 요번에 아예 10개 팀에 다 투자를 했고, 그래서 그 팀들을 다 이제 무대에 세우는 팀다 저희가 투자한 팀들만 세우는 걸로,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까 국민대에서도 잠깐 언급됐던 스타트업 랩이라는 시스템이고요. 이 안에서 저희 엔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엔턴십이라는 거는 이제 엔트프레너하고 인턴십을 섞어서 만든 엔턴십이고요. 그래서 창업을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온라인에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돌아가고, 오프라인에서는 팀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뭐 진행하는 것들을 과제 형식으로 올려놓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트래킹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린 스타트업을 적용했고요.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빨리 고객한테 다가가서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워킹하는지를 발견하게끔 하는 게 가장 큰그 교육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7번을 지금 진행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시스템 안에 903명 정도가 들어왔었고, 등록된 비즈니스 모델만 256개 정도가 됐었어요. 이걸 뭐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꼭 팀이 256개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팀 중에서 저희가 이제 10개 팀을 선발해서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8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뭐다 비슷비슷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그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BM을 올리고 나면 첫인상 평가를 해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 무조건 그런 정할 수 있는데, 20개에서 30개 정도를 무조건 네가 다른 DM에 가서 첫인상 평가해야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비즈니스 모델에 가서 지적질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 BM 올리고요. 남의 BM 가가지고 야 이거 있는 거야,
돈 되겠어? 막 이런 거 본인 BM도 올려놓고 남의 BM 가서 막 이제 이거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 하는 가감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사전상 평가하고 그 다음에 1분 피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인터뷰 하는 것들이 있고 랜딩 페이지를 빨리 만들어서 이게 실제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는지를 보고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네, 그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8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다 그 UI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캡처한 건데요. 뭐 여기 안에서도 다 이걸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다 BM 그 캠퍼스를 다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다 할 수 있어요. 멘토가 여기다가 뭐 그 답글 달 수 있고 비즈니스 모델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과제 같은 것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참가자들이 다 자기 참가자들 뭐 그 스킬셋 같은 것도 다 써놓거든요. 그래서 팀빌딩 하기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저희 아까 903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개발 뭐 그 클랜이 다 있거든요. 개발자, 디자이너 그런 거 다 설정해 놓거든요. 그러면 내가 개발자가 필요하면 여기 들어와서 개발자 클랜 들어가가지고 쫙 보고 어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네. 그럼 여기다 쪽지 날릴 수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팀빌딩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대회도 들어가고 당국대회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수업으로도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이걸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네, 그래서 국민대회 K-인턴십 작년에 했던 그 피드백인데요.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고객한테 가서 이런 걸 해봤더니 배우는 게 많았다. 네, 이런 고객한테 뭐 물어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는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많이 배웠다. 네, 실제 고객 인터뷰 랜딩 페이지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그 짧지만 네, 제가 배운 그 경험들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여기 창업센터에 계신 분들은 많이 보실 거예요. 샤크탱크라고 그 미국 그 TV 쇼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업하고 있거나 창업한 사람들 이제 투자가 필요할 때 자기가 나가서 아이디어 피치하고 그 투자자들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앞에 앉아 있고 샤크라고 하는 거죠. 그 샤크들이 앉아서 이제 막 지적질하고 그래서 괜찮으면 투자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이제 좀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시즌 1의 에피소드 2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여기 이제 메리가 와서 이 메리라 아줌마가 아이디어 뭘 피치하냐면요. 그 스티키 노트 홀더인데 이 스티키 노트도 이거 불편하니까 관리하기가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딱 해서 붙일 수 있는 스티키 노트를 위한 스티키 홀더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피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반응이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샤크가 그걸 누가 사죠?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줌마가 많은 사람들이 살 거예요. 올해만 노트북이 이렇게 많이 팔렸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샤크 다시 한번 혹시 그 아이디어 누구한테 보여주고 피드백 받은 적 있어요? 물어보니까 아니요. 아직 특허를 아직 못 내서 불안해서 얘기 못 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이런 얘기들. 예,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뭐 NDA 써주면 말씀드릴게요. 투자하면 잘할게요. 이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샤크가 밑에 장면인데 그 여기 이제 바바라고 로버트인데 로버트가 바바라가 이 아줌마한테 나는 괜찮아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네, 잘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순간 바로 로버트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처럼 그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그 옆에 있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막 잘한다 칭찬해주니까 이 사람이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들고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근데 이게 보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창업 경진대예요. 저희가 투자 그 비즈니스 플랜 많이 봤잖아요. 다 그 훈장처럼 써 있어요. 어디 프로그램 선정, 어디 창업 경진대 우승 이거 써 있거든요. 투자자 그거 아무도 안 봐요. 저도 그 심사로 몇 번 가봤는데요. 실제로 그 안에서 그냥 들어온 것들 중에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되니까 우승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그냥 우승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칭찬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참 괜찮구나. 멘토들이 이렇게 괜찮대라고 생각해서 더 이제 막 나가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멘토라기보다는 고객한테 먼저 워킹하는지 뭐 창업 경진대에 아이디어가 생기면 창업 경진대에 달려갈 게 아니라 정부 사업에 달려갈 게 아니라 랜딩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보고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부 사업들이 많이 널려 있고 그것들을 막 들어가면서 체리피킹하면서 어 아이디어 괜찮나 봐 나 계속 뽑히는 거 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정부 사업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창업자들의 마인드는 제일 큰 부분은 경험 부족이에요. 실행력 부족이에요. 네, 그래서 해봐라 해도 하지 않거든요.
예, 실행력 부족이고요. 그래서 실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고요. 고객에 대한 경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희 딱 사업 시작하면 보통 법인에 뭐 이런 거 달아요. 법인 뒤에 코리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우리 회사는 글로벌로 가겠다는 의미인 거죠. 코리아 달아놓고요. 이미 뭐 우리는 100만 유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실행까지 너무, 그러니까 뭐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뭐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안 해요. 그래서 아 그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뭐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랜딩 페이지 만들고요. 그 린 스타트업이 뭐냐면 빠르고 쉽게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프로타입을 그렇게 만들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동영상 같은 거 만들 때도 그 크리에이티브 컨피던스 같은 책을 보면 거기 프로타입을 어떻게 만드냐면 동영상으로 그냥 그 판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동영상 그 실제로 모바일 앱이 이렇게 워킹합니다 하고 이거 이렇게 동영상 찍어 가지고 고객들한테 막 보여주거든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코딩 같은 거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진로 교육을 지금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강연 프로그램 똑같아요. 진로 교육도 똑같아요. 애들이요. 진로 교육은 지금 직업 매칭하는데 열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리스타가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에요. 진짜로요. 바리스타가 제일 그 초대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진로 교육하면 다 직업인들 불러다가 이제 탁탁 해놓고 너는 이 직업, 너는 이 직업 이렇게 들어봐. 뭐 이런 걸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주로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죠. 뭐 적성 검사 이런 거 해서 너는 이런 적성이야. 너는 이런 직업을 하면 돼.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데 테스트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속 변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진짜로 청소년들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꿈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직업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가 직업을 꿈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꿈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고 싶은 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뭐 일단 그 정신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제 그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이라는 그 되게 장황한 그 문서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엔터프리너십을 정의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엔터프리너십 처음 공부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고 뭐부터 시작해서 뭐 그 불굴의 의지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예, 너무 힘들었고요. 저도 정의하기가 저는 이제 그래서 한 단어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거는 turn idea into action이에요. 실행력. 진짜로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음 날 바로 뛰어가서 실행해 보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예, 공통점인데 실제로 이제 진짜 하고 싶지 않지만 실행 안 한다. 그리고 정말 그 나 자신과의 그 moment of truth, 그 고객하고의 그 경험이 부족하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 가설이잖아요. 난 뭐 PD가 되면 좋겠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가설을 검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 창업자들도 그렇고 우리 진로 교육도 그냥 가면 그냥 내가 이 직업에 맞나보다라고 하지 실제로 내가 다른 걸 해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리더 오프만이 했던 말 중에 그 이건 이제 실행력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가 첫 그 프로타입 내고 부끄럽지 않으면 넌 이미 런칭을 너무 늦게 한 거다. 라는 얘기고요. 빨리 해봐. 그지같이 만들어서 빨리 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Y 컴비네이터의 이제 그 폴 그레임이 한 얘기인데 이거 완전 멘트라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라. 고객한테 다가가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디자인 팅킹도 제일 앞단계 보시면 이거 앞단계 보여드리려고 한 건 엠퍼타이즈예요. 고객한테 가서 고객이 우리 아이디어가 있다고 자랑 이런 거 설득하지 말고 고객이 실제로 이걸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거 불편해하는지를 먼저 관찰하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는 그 인터뷰하러 가면 다 이제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절대 피드백 못 받죠. 마이리얼 트립도 저희 그 경험 공유하면서 했던 얘기가 가이드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그 좋은 얘기 안 해주셨는데 뭐 유럽에 어디 갔다가 정말 술 먹으면서 한 3시간 동안 들었던 얘기가 그동안 그 뭐 설문조사를 했던 뭐 했던 이런 것보다 제일 같이 있었대요. 왜 가이드들이 이걸 안 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정말로 한 명이라도 딥하게 그렇게 인터뷰할 수 있으면 그 길을 열어놓고 그런 경험들이 부족한 거죠. moment of truth가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스티브 블랭크라는 이제 정말 린 스타트업의 아버지, 지금 이제 에릭 리즈의 스승님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즈니스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던 고객한테 처음에 가면 다 박살나게 돼 있다. 예,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행력이고 예, 그 고객들한테 먼저 다가가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아닐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끝났는데 제가 이제 1분만 더 쓸게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약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권도인 대표님 책이 나왔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한테 배워라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이제 약 하나만 더 볼게요. 제 개인적으로 창업자들이 초기에 창업 들어오는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들이 그 이 상업 창대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너무 불편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냥 비영리이고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startupkorea101.com을 치시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마 이름 때문에 아마 컴플릭트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SK 플레이시랑. 네. 그래서 여기 다 있어요. 거의 코워킹 스페이스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만들어놨고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업데이트할 건데 아마 창조경제 혁신센터 같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